자,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께 시원한 계곡을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여기 이 청정한 이 청정수, 여기 밑에요 버들치가 살고 있습니다. 일급수에만 산다는 버들치, 그리고 다슬기도 살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수초들이 좀 많은데요. 이 수초는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놔두시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물의 속도를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요, 유속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물을 정화하는 작용들도 하니까 그냥 놔두시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름철에 정말 시원하게 손자 손녀분들이나 가족분들 오시면 또 이렇게 지내신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버들치 친구들을 이렇게 부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자, 떡밥을 주면, 네, 이걸 먹기 위해서 이 버들치 친구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네, 신기합니다. 자, 여튼 이렇게 맑은 계곡, 일급수의 청정 계곡을 이렇게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주택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어떤 곳일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주택은 일단 여기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 전원주택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주변 산세들이 워낙 좋은 곳이고요. 자, 여기 일급수 계곡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제가 인트로를 해드렸던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쪽에 계곡에서 인트로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 컷 반대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 여기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도 보시면 전원주택들 많이 들어와 있죠. 일급수 계곡은 이렇게 쭉 해서 내려가게 되고요. 정말 이 힐링 그 코스들이 많습니다. 산책로, 등산로들도 많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고 계신 곳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텃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천부지예요. 하천부지를 약 100여 평 정도 가꾸고 있습니다. 텃밭으로 가꾸고 있고요. 제가 인트로를 해드렸던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택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주 고급스러운 외관과 현대적인 느낌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벽난로도 있고요. 세라믹 사이딩으로 외관은 다 조성을 해놨습니다. 꾸며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실까요? 여기는 지금 바로 앞에 잔디마당과 평상 같은 곳, 그 다음 또 테이블 있고요. 여기 데크 공간까지 편안합니다. 자, 반대편 한 번 더 보죠. 자, 옆쪽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요. 주변에도 이렇게 전원주택들 또 세컨하우스를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시니까요,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데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현관이고요. 주차는 이쪽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잔디마당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텃밭은 뭐 100여 평 옆에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옆쪽에서 보시죠. 공간들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쪽들도 여유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앞쪽에도 조그만 하단 이렇게 만들어 두셨는데요. 이것도 잘 가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으로 조금 더 돌아가 보도록 하죠. 오른쪽에서 보시면 뒤쪽에 창고 공간하고 이런 것들 보고 계십니다. 창고 공간들하고 여기 LPG 가스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자, 이쪽이 동향입니다. 동향, 이쪽이 남향이고요. 햇살은 하루 종일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계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 텃밭 살짝 보이네요. 네, 조금만 나가시면 돼요.
자, 다시 오늘 현장입니다.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맑은 일급수 계곡이 있습니다. 자, 이쪽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또 우리가 경작을 하고 있는 텃밭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그물로 쳐놓은 곳 있죠?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앞에 이렇게 또 텃밭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작을 하고 계신데요. 여긴 뭐 우리 그 소유의 토지는 아니고요. 그 국유지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 올라가는 도로들은 산책로입니다. 등산로가 쭉 있는데요. 왕복 10km 정도, 2시간 반이면 이제 등산도 하시고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텃밭입니다. 아, 정말 많은 것들을 키우고 계시네요. 고추에, 토마토에, 상추에, 파에. 자,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 주택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 있고요. 지금 한 단 높여져 있죠. 앞쪽에 이렇게 석축이 쌓여 있고 중간중간에 꽃나무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이쁘네요. 잘 갖고 놓으셨습니다. 자, 이쪽으로 차량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주차는 여기다 하게 되는 겁니다. 보리야, 네, 우리 보리가 있습니다. 보리야,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본체 여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택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앞쪽은 잔디마당으로 쭉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수목들이 많습니다. 유실수도 있고 주목 뭐 다 있네요. 단풍나무부터 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큰 나무는 없어요. 어차피 앞쪽에 산이 우리 정원처럼 쫙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말 그대로 전원 생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쪽에 수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밑에 오늘 그 우리 주택만 사용을 하는 단독 지하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용을 해서 하게 되고요. 야외 수도는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물을 막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죠. 이쁘죠? 뭐, 요즘 다들 집을 참 잘 짓습니다. 그리고 외관도 고급 수입 세라믹 사이딩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보시다시피 잔디마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옆집과는 지금 담장이 없습니다. 담장이 없는데요. 경계는 이렇게 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일에 담장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쪽이 뒤편인데요. 뒤편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뒤에 바위도 있고, 좋은데요. 여기는 또 역시 과실수들, 뭐 배나 이런 것도 쭉 심어 두셨습니다. 여기 뒤편도 국유지인데요. 과실수들은 저희가 그냥 심어 놓고 키워서 드시고 계신 겁니다. 여기 장작이 있습니다. 장작은요, 안쪽에 벽난로, 독일산 벽난로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여기가 창고입니다. 이쪽 창고는요, 이렇게 해서 선반 이렇게 앵글로 딱 짜서 넣어두셨습니다. 이쪽은 이제 별도로 문은 그 내부와 바로 통하는 건 없고요. 이쪽에 지금 방금 열고 들어왔던 이 문을 통하게 됩니다. 깔끔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창문도 있고 해서 뭐 환기나 이런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돌아서 갈 텐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맥산으로 처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쪽에 데크가 있는데 데크 쪽은 보시다시피 그냥 그 손자 손녀분들을 위한 공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인디안 텐트도 있고 그네도 있고 좋습니다. 그냥 오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오면 그냥 신나게 놀 수 있겠군요. 자, 데크 쪽을 좀 지나가 볼까요? 여기를 위에 보시죠. 위에를 보시면 토지처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정자처럼? 예, 여러 가지 효능은 많습니다. 이렇게 천막도 내릴 수가 있고요. 뭐 구입해서 설치하신 거니까요. 잘 나옵니다, 요즘. 그죠? 정자처럼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크 공간도요, 굉장히 넓죠. 앞쪽으로 충분히 뽑아 놨습니다. 한 3m 50 정도 뽑아 놨기 때문에 넉넉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텐트 같은 거 하나 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라솔이 하나 있죠. 야외 테이블도 있고 여기서 딱 앉아서 차나 한잔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높이는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좌측 우측 할 것 없이 산과 하늘을 한눈에 담으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전원 생활이죠. 네, 자, 계속 갑니다. 아, 이쪽이 현관이고요. 현관입니다. 다음 이쪽에 우리 보리가 있는 쪽으로 지나가 볼게요. 보리 안녕. 보리 안녕. 네, 우리 보리 씩씩한 사나이입니다. 자, 우리 보리가 있는 집을 조금 지나면 여기 이제 벌크통이 있는데요. LPG 가스 보일러 난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임대가 아니라 직접 구입을 하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쪽 뒤쪽도 렉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저기 안쪽에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 보리 집도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옆집과의 경계는 이렇게 목재로 쭉 되어 있습니다. 외등도 보시죠. 외등도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고요. 자, 보리야. 보리. 자, 일단 이렇게 보리까지 해서 전체 외관은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내부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배수 공사도 잘 되어 있고요. 완벽하게 잘 해두셨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관 도어도 보시죠. 현관 도어도 아주 튼튼한 걸로 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도 아주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요. 왼쪽, 위, 아래 다 보고 계십니다. 아래쪽 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중문이 있습니다. 예림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치를 먼저 좀 체크를 해 드릴게요. 좋은데요. 왼쪽 보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 다용도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쪽에 욕실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안방입니다. 자, 먼저 1층은요, 방이 하나고요. 욕실도 하나, 주방, 거실, 다용도실이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욕실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하면 방이 세 개죠. 방이 셋, 욕실이 둘,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좀 보죠. 자, 보겠습니다. 시원시원하네요, 구조가. 쭉 한번 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리고요. 됐습니까? 외관만큼이나 더 이쁩니다. 목조 주택이라는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잘 건축을 하셨네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앞쪽에 전망, 이쪽이 동향입니다. 산 쪽, 앞쪽 바라보고 있는 곳이 동향이고요. 창은 아주 좋습니다. 위쪽에 세 개, 밑에 아래쪽에 크게 해서 자연 채광이 잘 되도록 하늘도 다 보이도록 해놨고요. 창호는요, 독일산 수입 시스템 창호입니다. 목조주택이 단열 난방에 강합니다만 이 창호까지도 좋은 걸 사용을 해 두셨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은요, 와, 이게 원목 느낌이 드는 아주 고급스러운 강마루입니다. 강마루. 여기 보시면요, 질감이 완전히 달라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 진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우측으로 창이 쭉 나 있고요.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쪽이 남향인데 남향 쪽으로도 창이 나 있기 때문에 햇살도 잘 들어오고요. 문제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천정을 좀 볼까요? 와, 층고가 꽤 높네요. 한 뭐 6m, 7m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목재로 해서 포인트 딱 잡아뒀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벽난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이제 독일산 벽난로입니다. 수입산들은 꽤 가격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연통 쭉 위에 있기 때문에 온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서도 굉장히 또 이거
이걸 온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밑에 바닥 타일이나 이런 것들 또 시공을 해서 열 전도가 쉽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소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여름철이라서 이쪽에 갖다 놓은 거고요. 당연히 겨울철에는 이쪽으로 돌리는 거죠. 설마 겨울철에 이렇게 사용하시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TV월이 있군요. 예, TV월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옆을 너무 빼놓게 되면 이쪽 공간이 굉장히 좁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 TV월은 약간 양보를 하신 걸로 보이고요. TV는 그래도 좀 더 큰 거 다셔도 충분히 여유는 나옵니다. 스피커나 이런 것 중에서 빵빵하게 또 영화나 TV 보시는 듯 합니다. 자, 됐죠? 깔끔하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방을 한번 볼 텐데요. 주방을 볼까요? 자, 주방을 보시면 주방은 지금 NX 제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NX의 화이트 원톤으로 해서 상하 전체가 원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판도요, 컬러 진하고 좋습니다. 인조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에 이게 여기까지 식탁 대용까지 겸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뭐 요즘 잘 보시면 이렇게 그죠. 조금 고가 자재를 사용하시는 곳들은 저런 것들이 아파트처럼 다 올라옵니다. 후드도 괜찮고요. 창문도 뒤쪽에 있기 때문에 요거 문 여시고 앞쪽 여시면 촥 환기도 잘 될 거고요. 자, 여기는 인덕션으로 취사를 합니다. 냉장고 자리 하나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폭이 넓군요. 한 30-40%는 더 넓어 보이긴 하네요. 시원시원하게 잘 뽑아 두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다용도실이에요. 보통 다용도실이라고 하면 주방과 바로 이렇게 붙여서 있는데 이건 약간 떨어져 있어요. 이건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세탁기, 건조기, 또 냉장고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일러, LPG 가스 보일러,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기 아래쪽에는 이제 각 호실마다 이렇게 컨트롤러 별도로 조정하실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요. 이런 벽지들은 실크 벽지로 안쪽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를 보시죠. 자, 이쪽은 약간의 복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오픈이 되어 있어요. 개방이 되어 있고, 왼쪽은 다락방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을 하나 넣어둔 겁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안방부터 보죠. 자, 원래 여기가 안방인데요. 실제 지금은 침실로는 위쪽을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그 손자, 손녀분들이나 뭐 그 자녀분들 오시면 위로 이제 애기들이 어리니까 2층으로 안 올라가고 여기서 침실로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족들 오시면 쓰시는 공간인데 그냥 여기 쓰셔도 됩니다. 여기 안방으로 쓰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공간도 훨씬 넓고 좋습니다. 시원하니 좋아요. 자, 그리고 이쪽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까요? 네. 수납 공간으로 계절별 옷들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건데 공간 크기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충분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쪽을 좀 볼까요? 이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1층의 욕실인데 샤워 공간이 별도로 있고요. 말 그대로 이쪽은 화장실을 겸합니다. 예. 근식과 습식으로 되어 있고 난방도 바닥 난방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세면대가 별도로 뽑아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하는 분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 됐습니까? 이렇게 1층은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됐죠? 자, 그러면 잠시 후에 2층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좌우 폭 괜찮고요. 높이도 괜찮습니다. 목재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 올라갈 텐데 여기도 보시죠. 시스템 창호라서 그런지 뭐 예, 위로 이렇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쪽 산에서 내려오는 신선한 공기들이 그대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보실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깔끔합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만나게 되는 공간이 있는데요. 자, 먼저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고요. 이쪽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약간의 가운데 거실 공간처럼 보이고요. 바로 앞에 카페 공간처럼 꾸며놓으신 포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불장입니다. 욕실 하나 있고요. 1층과 구조가 비슷하죠, 욕실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부터 갈까요? 오른쪽부터? 네, 이쪽 방부터 보죠. 자, 여기는 어린 손자, 손녀분들이 오면 밤이면 좋아한다고 하네요. 천창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바람도 들어오고요. 빗소리나 하늘 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침대 큰 거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창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각 방마다 이렇게 컨트롤러 다 들어옵니다. 난방도 여기도 돼요. 다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이쪽으로 바로 갈까요? 자, 이쪽에 욕실입니다. 욕실도 이쪽은 컬러가 약간 또 핑크핑크하네요. 여기는 욕조가 있습니다. 대신 밑에 쪽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죠? 1층에 있는 욕실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고요. 욕조가 있으니까 좋은데, 자, 여기 욕조에서 딱 보시면 또 파릇파릇한 이렇게 산을 보시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뒤편에는 뭐 사람이 없으니까, 자, 우린 그냥 즐기기만 하자고요. 네.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자, 이쪽 방입니다. 이쪽 방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NX 제품으로 붙박이 장이 들어와 있고요. 자, 이쪽에 침대 큰 거 들어와 있고, 좌우측에 창문이 있어 좋습니다. 여기도 책상이 있는데, 아, 여기서 보니까 바깥이 더 좋네요. 2층이 전망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 포치 공간입니다. 여기는 카페처럼 만들어 두셨는데요. 자, 보실까요? 와, 좋습니다. 차도 마시고, 공부도 하시고. 여기 제가 살짝 한번 앉아볼까요? 아, 요렇게 되는 거죠. 나만의 카페 공간. 너무 좋은데요? 자, 요렇게 카페 공간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는 폴딩 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도 닫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말 그대로 누리시면 되겠군요. 네, 좋습니다. 자, 됐죠? 네. 여러분, 내려가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부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기도 양평입니다. 양평. 이미 뭐 보셨다시피 아주 고급스러운 자재들과 또 좋은 자재들 많이 사용을 했고요. 직접 거주를 위해서 지으신 거니까 뭐 아낌없이 투자를 하신 건 확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청정한 지역입니다. 뭐 계곡도 보셨겠습니다만 등산로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원주택들이 딱 들어오기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주택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괜찮네요. 제가 봤을 때 또 좋은 자재들 많이 사용을 해두신 걸로 봐서, 그죠? 그러면 오늘 주택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에 또 이런 이쁜 집들 제가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에다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 모양 누르시고요. 해두시면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쁜 주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